큰 LCD보다 환경을 이렇게 만드는 거를 줄여준다는 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봤던 장소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블랙 하이글로시 디자인을 채용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보시면은 앞에도 굉장히 심플하고 일반 OCR,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메뉴 버튼 조작 단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없지 않나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예. 이게, 예. 멀리서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습니다. 터치감도로 되는 거고요. 뒷면도 보시겠지만 예전에는 열 배출이 굉장히 이제 열이 많이 났기 때문에 구멍은 굉장히 뒤 LCD 백면에 많이 뚫어놨는데요. 이거는 발열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심플한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고요. 막힌 뒷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막아놓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안 보이게 이렇게 위쪽으로 디자인을 해놓는데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다 해놓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야각이 기존에 이제 적용됐던 LCD보다 굉장히 넓게 좌우로는 170도 각도까지. 170도 각도라고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제 기준에선 요 정도까지 놓고 봐도 시야 식별이 가능한 거고요. 아래 위는 160도까지 시야 식별이 가능한 시야각을, 넓은 시야각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mm 정도의 응답 속도를 갖고 있고요. 이런 빠른 응답 속도는 영화나 게임 같은 데서 굉장히 커다란 힘을 발휘를 하게 되는데요. 응답 속도가 10mm 이상 넘어가는 이제 느린 응답 속도를 가진 것들은요.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 잔상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저희는 그런 잔상이 남지 않는 굉장히 깨끗한 화면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밝기 감소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요. 기존의 CCFL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여러 장면이 굉장히 심합니다. 발열도 그렇고 이 안에 드는 발광 물질 자체도 이제 계속 그 깎여 나간다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깎여 나가는 효과들은 LED는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밝기 감소 비율도 당연히 발광 입자 자체가 적게 깎여 나가기 때문에 밝게 감소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점점 이제 해상도를 굉장히 많이 중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이 240AL 같은 경우는 1920에 1080의 하이 레졸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풀 HD를 제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슈퍼 슬림 디자인이라고 하세요. 저희가 가장 얇은 부분이 15.6m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얇고요. 이 얇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체감을 하는데 제 책상에서 예전에 제가 산 책상을 지금 한 15년째 쓰고 있는데 제가 맨 처음 썼던 CRT 모니터 같은 경우는 책상에 이렇게 놓으면요. 이렇게 분명히 키보드를 놔야 되는데 이렇게 놔서 키보드를 옆에서 이렇게 쳐야 되는 제가 좀 못 살아가지고 그런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저희 누나가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얇은 LCD 모니터를 하나 사줬었습니다. 한 7년 전에. 그 이후로는 바로 모니터 앞에서 키보드를 칠 수 있을 정도로 이 얇다라는 점은 굉장히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얇아지고 들어간 자원이 적기 때문에 무게도 당연히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가지고 놀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가벼워졌고요. 그 뭐 패널 부위에 뭐 중요한 감도 틸트 각도 조절이 용이하다라는 건 무게가 자체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틸트도 조절하기 쉽고 옛날 CRT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돌려가지고 해야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굉장히 가볍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스탠드 부분도 무게의 중심이 낮아지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스탠드 자체도 굉장히 얇고 슬림하게 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어벤틸레이션 홀 자체가 굉장히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도 저희 디자인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디자인은 제가 뭐 계속 이제 강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 아무래도 가장 커다란 추세를 가진 게 이제 모니터에 있어서는 색 재현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HDMI를 다 제공을 하느냐 저희 제공해 드립니다. 이 뒤에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원 단자부와 DVI, HDMI, VJ, 오디오 인까지 다 있고요. 이 제품 자체가 스피커가 인 스피커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스피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디오가
이 외, 내부에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도 있었는데요. 너무 이제 길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